추사서예가 양명료 씨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군청소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24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평창군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빵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우리군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08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 농경지 토양개량에 필요한 규산과 석회질, 폐화석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을 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이 겨울이 끝나가고 서서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인데요. 올해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요.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햇빛을 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추사서예가 양현모 씨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양현모 씨는 평창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혜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은 마지일리에 거주하는 추사서예가 양명모 선생님이 제21회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은 한국문화예술신문사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수여합니다. 추사서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추사체는 양명모 선생님께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궁에 있는 현판에 써진 추사체를 보고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꾸준히 추사체와 해서체 등 다양한 서예 글씨체를 공부하면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글이 상당히 활기차고 힘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그 추사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당히 그 추사체의 그 글씨가 묘하고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힘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에요. 양명모 선생님 댁에서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야심경 5편을 쓴 작품과 기독교 천주교의 주기도문을 적은 작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도를 가득 담은 권효가를 한자 한자 소중히 쓰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성을 느끼면 마음 한켠이 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독립선언문을 적은 한국지도였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섞여있는 독립선언문을 한국지도에 맞춰 적었고 마지막에는 독립선언문을 쓴 33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사장될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선언문을 계속해서 쓰면서 그 정신까지 이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저거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적 가치가 깊은 작품인데 이것이 사장될까봐 내가 있을 동안 나라도 해서 요거를 좀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그 쓰는 거예요. 양명모 선생님은 이번 수상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댁에서 2003년부터 받은 서예 관련 수많은 상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엔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과 19회 대한민국 국제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상패도 있었습니다. 양명모 선생님은 경치가 좋고 고즈넉한 마지일리에 정착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 평창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용해서 나는 이 아주
그 작품을 하기가 아주 참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이고 아주 나에게는 적성에 딱 맞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인심이 상당히 좋아요. 평창 분들이 인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명모 선생님은 작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창의 문화예술 발전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거 저대로 글을 한글로 다시 저렇게 지금 제작할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체본을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한글로 저 작품을 만드는 거고 그 지금 꿈입니다. 희망이고. 예.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을 수상하신 양영모 선생님을 만나뵀습니다. 작품 속에는 평창군의 아름다움이 깊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추사서의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해피700 박혜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현임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2021년도 장학생 선발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도 장학생은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46명으로 총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69명으로 올해 31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4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평창군 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이 디자인하는 관광과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관광과 농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 형식이 아닌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우리 군의 관광과 농업의 현 주소를 명확히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는 생동감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역 방송 또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빵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빵데이는 파리바게트 평창점 이계현 대표의 제안으로 일일 운영권과 수익금 전액을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내 주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기부 취지에 맞춰 지난 2월 25일 하루 운영했습니다. 파리바게트 평창점 이계현 대표는 행사 장소와 빵, 커피를 기부하고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조를 편성해 판매했으며 수익금 전체는 평창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우리 군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08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대상자 1,949명 중 77%에 해당하는 1,508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카드 신청 및 사용은 선착순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읍면별 카드 발급 및 사용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 홍보해 추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 농경지 토양개량에 필요한 규산과 석회질, 폐회석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대상지역을 선정해 100% 보조로 지원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밑한면 대화면의 규산을, 방립면 봉평면의 석회 폐화석을 공급해 살포할 예정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대상 농가는 681개의 농가로 총 1,007헥타르의 토양을 개량하게 됩니다. 한편 2019년부터 공동살포비를 포대당 800원 기준 60%를 지원해 개인살포가 어려운 농가도 손쉽게 살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보조금으로 보급되는 전기차는 총 133대로 승용 55대, 화물 77대, 승합 1대로 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 보조 접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구매 계약을 시행한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서 저공해 차 구매 보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군에서는 접수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소 전기차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총 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차종별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개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낙석 방지 공사로 휴관했던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지난 2월 23일부터 재개장했습니다. 백룡동굴은 개장 10년이 되는 국내 유일의 체험형 탐방동굴로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동굴을 탐험할 수 있도록 1회 탐방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이를 12회 최대 240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던 백룡동굴 가이드 부분을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동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3일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금년도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들과 함께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신뢰받는 농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저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재탄생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지정을 시도합니다. 1차 연도인 2021년에는 활발한 주민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7월경 예비도시를 신청할 계획이며 2차 연도인 2022년에는 자체적으로 예비도시 사업을 1년간 집중 추진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인터넷 접수 및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평창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월 24일 평창 군수 집무실을 방문해 평창 장학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햇빛을 1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